저희 팀은요, 네, 소갈비 20인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게. 저희도 소갈비 10인분, 10인분, 20인분 하고 갈비탕 하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작하시죠. 저희도 갈비탕 하나 주세요. 똑같이 가네. 같이 가야지. 재밌고 한기래. 인간이네요, 오늘. 자, 일단 대표해야지. 대표해야 돼. 대표에 많이 들어가. 그럼요. 야, 폼 미쳤다, 폼 미쳤다. 저 소갈비 두께가 0.8cm예요. 두 달을 꼬박 매달린 끝에 찾아낸 숫자라고 합니다. 양념이 가장 잘 배면서 식감도 만족스러운 저게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 진짜 이 사람들 저러고 시작하네 진짜. 진짜. 자, 아미, 아미 키스제야. 아, 소이비. 대표에 많이 들어가. 저거 저 보세요. 저렇게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일단 3분의 1 잘라 놓고. 마무리. 깔끔하게. 와. 나이스. 영상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고기가 진짜 부드럽구나. 와, 이렇게 야들야들해도 되는 건가? 혀로 맛을 느끼기 전에 이가 벌써 식감이 끝났어요. 그리고 양념이 질리지 않는 단맛이다. 와. 와, 입에서 녹아. 대박. 어, 뭐야, 속도 봐봐, 속도. 많이 안 씹어요. 보세요. 나 어금니 냄새 나왔어. 생각보다 어금니 나왔어. 와, 근데 진짜 빨리 드신다.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네, 고기가. 5인분 더 주세요. 와, 확실히 진짜 빨리 드신다. 와. 면처럼 만들어서 먹으면 고기야? 응, 빨리 들어가요. 이혼의 선수, 자, 잡았어요. 자, 야! 했어요. 와, 신박해. 아이들 최고. 잠시하면 타버리는. 지금 사실은 코선수도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 영상을 지금 이 선수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노련한데요. 노련해요. 맞아요. 고기가 맛있어서 다른 게 손이 안 가는데.
야, 이혼을 선수. 근데 죄송한데 이 셰프님은 뭐 경기고 나발이고 지금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행복해요, 그냥. 네, 맞짱과 가장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품질 좋은 갈비에 전복, 낙지, 새싹, 삶까지. 이게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갈비에 기름을 제거하고 1차로 찐 후에 또 탕에 넣기 때문에 비린 맛을 일단 원천 차단되고 두 배로 시원하고 두 배로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어머, 국물 무슨 일이야? 와, 국물 무슨 일이야? 이야, 장난이에요. 깔끔해요. 언니, 가슴이 와가지고 돼? 응. 나 신경 쓰지 마. 갈비탕 먹을 시간이 없어.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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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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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쏙 빠진다. 그만큼 잘 싸놨다는 소리지. 갈비부터 한 입 먹어야겠다. 어머, 이게 뭔 일이요? 네, 맛있다. 고소한 두 번 터지고 맞아. 그럼 날개 조금 눌라고. 뭡니까 뭡니까? 아, 뭐야 뭐야 뭐야? 초밥이야. 초밥이네. 아, 그 밥을 싸가지고. 이게 소갈비 초밥인 거죠. 나는 어른이니까 참을 못해서 이야. 이게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뽕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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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잉. 와. 어, 셰프님 미쳤다. 와. 아니, 원샷을 주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었던 양념 갈비 중에서 손에 꼽힐 맛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찌르는 와! 와, 생선 갈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중계석에 허영지 씨. 아, 왜요? 아, 너무 얄미. 와.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와, 부럽다. 우리 영지님을 저렇게 놀리실 수 있는 저 여유. 와, 진짜 대박이다. 마블링. 상위 15%의 앵거스 소만 받는다고 합니다. 생소갈비는 0.6cm입니다. 품질이 좋은 소고기일수록 맑은 빨간색을 띠는데 네. 빛깔이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와. 와. 생소고기를 주문하면 이제 육장 소스랑 히말라야 소금이 같이 나오는데 소금 종류 중에서 가장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제 첫 점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지금 이 물이 올라가 있는 거. 와. 원래 생갈비는 소금 피처링도 괜찮지만 영롱하게 쌈장.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야, 서유비, 서유비. 와. 야, 이거 진짜
와. 야식 먹방이다. 야식 먹방. 진짜 부드럽나 보다. 야, 육즙 무슨 일이야? 이거 풍미 뭐야? 와, 미쳤다, 진짜. 마블링이 장난 아니네. 생고기 딱 씹잖아? 그러면은 육즙이 뻥 한번 터지면서 고소함 두 번 터지고 이 같이 먹는 이 곁들인 소스나 반찬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예전에 굉장히, 네, 굉장히 예전에 또 시카고 불스의 방패. 와, 대피치 피치. 아, 잠깐만, 그 둘은 어디 갔어? 왜 말이 없어? 얘들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일단 후반전! 승피와 상관없이 일단 이효리 선수에게 박수 한번! 아, 정말 정말! 오늘 최고. 신을! 영상을 다 가져가셨어요! 맞아요! 어, 뭡니까? 저는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 실력대로 네, 과외 안 받고요, 학원 안 다니고요,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아,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주종목을 제대로 찾으셨어요. 콜라, 우유, 아이스가 아니에요. 주종목은 소갈비예요. 소갈비였죠. 네. 네. 갈비를 국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조용히 먹으면 되는데 이야, 이야. 아미 선수 옆에서 먹고 있는데 이야, 이야 계속 이러면서. 이야. 오늘의 돈줄 열 번째 선비군단은요? 야, 바로 온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돈줄 군다. 돈줄 군다. 돈줄 군다. 돈줄 군다. 돈줄 군다. 열무도 일로와. 아이고, 재밌어.